1번, 다음 중 화법 전환이 잘못된 것은 부터네요. 화법부터 나오네. 자, 잠깐만요. 1번, He always said to us, study hard. 그는 늘 우리들에게 말한다. 공부 열심히 해. 뭐 이런 거죠. 그러면, 지금 직접 화법이 무슨 문입니까? 명령문이죠. 명령문의 화법 전환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는 우리들에게 항상 공부 열심히 하라 해라고 말한다라는 말을 화법 전환하게 되면 그는 항상 우리들에게 공부 열심히 하라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A에게 B 하라고 말하다니까 전체 구조가 뭐가 되겠다? 그렇죠. Tell A to do라든지 아니면 뭐 order A to do 뭐 이런 것들, ask A to do, A에게 뭐 말을 요청하다 이런 거 쓰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뭐 굳이 tell이 아니더라도 뭐 시킨다 뭐 이런 거 하면 make A do를 쓸 수도 있겠습니다. make A도 A에게 뭐 말하고 시킨다. 여기는 told를 썼으니까 시제 set2가 과거 된다라는 거 지켜졌고요. 그다음에 tell 같은 경우에 전치사 2가 필요 없죠. 2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tell A to do의 구조로 잘 바뀌었네요. 그다음 he said to me, where do you want to go? 예, 그는 나에게 말했습니다. where do you want to go? 너 어디 가고 싶냐? 이번에는 무슨 문입니까? 그렇죠, 의문문이죠. 의문문을 화법 전환할 땐 직접 의문문이 뭐로 바뀐다? 간접 의문문으로 바뀐다라는 점. 그 다음에 이렇게 말했던 것은 나에게 뭐 했단 얘기니까 나에게 물어보았다니까 전달 동사 뭐로 바뀐다? ask 바뀌어. He asked me. 그 다음에 여기에 you는 I로 바꾸게 되죠. Where I wanted to go. Do you want가 시제 여기에 said to, asked 다 과거 시제니까. 시제 과거로 해서 잘 바뀌었네요. Where I wanted to go. 여기에 you가 I로 바뀐 거. 나한테 물어봤으니까. 내가 어디로 가고 싶어 하는지를 물어봤다. 로 바뀌는 것도 잘 바뀌었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his mother said to him, I'll tell you the truth. 이번에 무슨 문? 평범한 평소문이죠. 평소문의 호흡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그의 엄마가 그에게 말했다.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겠다. 여기에 I는 she가 돼야 되겠죠. 엄마가 하신 말씀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you는 말을 들은 사람인 him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대명사 전환. 그 다음에 will은 I will tell 같은 경우에 will tell은 would tell로 시제를 told가 맞춰주면 되겠네요. His mother told him that she would tell him the truth. 잘 바뀌었네요. 다음, Mr. Kim said to John, Don't make a noise. 김 씨가 John에게 말했다. 시끄럽게 하지 마라. 이번에 무슨 문이다? 명령문이죠. 근데 여기 특이한 점은 하지 마라 명령문이죠. 하지 마라 명령문. 그러면 하지 말라고 말하다 할때 쓰는 구조는 tell A. 그렇죠. Not to do 하면 되겠죠. A에게 보고 하지 말라고 말했다. Tell A not to do. 그래서 Mr. Kim told John, 이게 아니죠. Not to make a noise. 시끄럽게 하지 말라고. 예, 4번이 틀렸고요. I said to him, 나는 그에게 말했다. You have to drive a car. 너는 운전해야만 돼. 여기에 내가 그에게 말했으니까 내 말을 듣고 있는 you는 뭐로 바꿔야 되겠다? he로. 그 다음에 have to는 시제 맞춰서 had to. He had to drive a car. I told him that he had to drive a car. 바뀌었네요. 그 다음 2순위입니다. 2순위로 이 파트에서 많이 나오고 빈칸에 들어갈 말이 바르게 작성해 놨어요. A number of students more abroad. half of the apple mine. 오케이. 그래서 a number of는 the number of하고 비교해서 얘기했죠. the number of plus 무슨 명사? 복수 명사. 그렇죠. 개수를 얘기하는 거니까 뭐뭐들의 개수라는 의미가 만들어져야겠죠. 복수 명사. 그리고 뭐 취급한다? 그렇죠. 단수 취급한다. 그리고 그다음에 a number of는 뭐하고 같은 뜻이다? many하고 같은 뜻이니까 a number of 뒤에도 복수명사가 오고 그 다음에는 복수 취급한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첫 번째 문장은 많은 학생들이 어디에서 뭐 한다? 어디에서? abroad가 뭐예요? 그렇죠. 해외에서죠. 해외에서. 해외에서 공부한다. 많은 학생들이 유학합니다. 이런 얘기죠. a number of students study가 답이겠죠. 뭐. 것들 동사가 아니라서 안 되겠고 단수 취급해서 틀렸네요. 얘는. 오케이. 그다음에 두 번째 half of the apple. 그래서 half of the apple, half of plus
단수도 오고 복수 다올수 있죠. have of 뒤에 단수가 오면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그림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 half of the apple is mine. 사과의 절반이 내 거다. 이런 얘기겠죠? 두 가지 모두 만족시킨 건 5번이네요. 오케이. 그래서 이 순위는 수에 대한 얘기였네요. 3번. 다음 중 어법상 어색한 것은 he said that he had not liked it before 하고 있네요. he said that he had not liked it before. 오케이, 그래서 그가 언제 말했다? 과거에 말했죠. That he not liked it before. 그가 전에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았었다고. 언제 좋아하지 않았다고? 대과거에. 과거보다 더 과거에 좋아하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과거에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있죠. 그렇습니까? 이것은 뭐라고 볼 수 있겠다? 얘는 화법이라고 볼 수 있죠. 지금 무슨 화법입니까? 반증화법이니까 조금 있다가 풀이 후에 직경화법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은 그 다음에 there is a cat on the sofa. 중일 문제죠. 고양이가 있다. 소파 위에. 틀린 곳 없고요. 그 다음에 can you tell me where he lives? can you tell me where he lives? can you tell me? 일단 전체 구조는 tell A, B. A에게 B를 말하다. 그래서 A,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를 말하다 할 때 전달 동사 tell 쓰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where he lives.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죠. 그가 어디에 사는지 일단 언제 나한테 말해줄 수 있겠니? 현재 말해줄 수 있겠니? 그가 언제 어디 사는지 현재 그가 어디에 사는지 현재 나한테 말해줄 수 있겠니? 라고 얘기했으니까 일단 시제도 봐야 되겠는데요. 말이 되는 시제입니까? 말이 되는 시제죠. 때문에 틀린 부분 없고요. 간접 의문문의 구조 예, 잘 했습니다. 뭐 틀린 부분 없고요. 그 다음에 Mr. Box said that she needed to go to the store 하고 있네요. 그래서 박쌤이 언제 말했다? 과거에 말했다. That she needed to go to the store. 그녀가 언제 가게에 가야만 한다고? 과거에 가야만 한다고? 과거에 말할 수 있습니까? 과거에 말할 수 있죠. 과거에 가야 한다고 과거에 말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얘는 문법적으로 뭐다? 또 간접화법이니까 이따가 직접화법으로 바꿔보면 되겠죠. I learned that the sun rose in the east. Okay. 나는 언제 배웠다? 과거에 배웠다. 태양이 뭐 한다고? 여기서 동쪽에서 뜬다고. 그래서 okay. 내가 배웠던 거 언제? 과거에 배웠죠. 태양이 언제 어디서 뜬다고? 동쪽에서 언제 뜬다고? 언제 뜬다고? 과거에 뜬다고. 근데 이 내용이 뭡니까? 태양의 동쪽에서 뜨는 건 팩트죠. 팩트는 로즈가 아니고 어떻게 고쳐져야 되겠다? 라이디즈로 고쳐져야 되겠죠. 그래서 5번이 틀렸고요. 오케이. 그렇다면 화법 변환을 해보겠습니다. 1번과 4번. He said that he had not liked it before를 화법 전환하면 수민 어떻게 되겠어? He said 그렇죠. I didn't like it before 하면 되겠죠. I didn't like it before. 그러니까 전에는 마음에 안 들어 했었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예? before를 어거로 고쳐야 된다고? 여기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만약에 여기에 he hadn't liked it 뭐 10 years before 였다. 어떤 시점이 나와 있다. 어거는 어떤 시점과 함께 써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걸 바꿔서 I didn't like it ago 하면 그런 표현 자체는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여기에 10 years before 이런 식이었다. 이 부분이 그냥 before가 아니라 10 years before 였다면 I didn't like it 10 years ago 해야 되겠지만 여기서는 절대 고치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지훈이 화법 전하면 Mr. Park said Mr. Park이라요. Mrs. Park이라고 봅시다. Mrs. Park said I need to go to the store. 이렇게 하면 되겠죠. 난 지금 가야만 돼.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자주 나오는 것도 쭉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빈칸에 알맞은 말 고르기. Yesterday, each of the students more interviewed before the test 하고 있네요. 일단 이게 만들고 싶은 얘기는 언제? 어제. 어제. 누가 뭐 했다?
학생들 각자가, 이 말이죠. 학생들 각자가 뭐 했다? 인터뷰를 받았다죠, 이거. 인터뷰 받았다. 언제? 그렇죠. 시험 치기 전에 어떤 뭐 상담부터 했단 말이죠. 어제 각각의 학생들은 시험 치기 전에 상담을 받았습니다. 라는 얘기죠. 그럼 이 문제가 출제된 이유는 each of 뒤에는 복수명사가 오고 뭐 취급한다? 그래서 여기 들어올 말은 was죠. each of 뒤에는 복수명사지만 each나 every 뒤에는 뭐 온다? 단수명사 온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ach of 복수명사, each 단수명사. each of 하고 every of 하고 같은 뜻이고요. 각자의 누구누구들. each of가 있을 때는 of가 있을 때는 복수명사를 씁니다. 하지만 of 이런 것이 전치사가 없을 때, of와 같은 전치사가 없을 때는 each student 단수식으로 every student, every of students, each of students 해가지고 또 같이 알아두시고요. 어디에 있었던 일이니까 시제는 과거고 단수식은 단수 과거 비동사는 was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문장이 하고 싶은 말은 누구는 어떻다? 그렇죠. 이틀은 뭐다? 짧은 시간이다. 누구로선? 나로선 뭐 하기에? 그 일을 끝마치기에. 의미상의 주어죠, 이거. 이틀은 나에게 그 일을 끝마치기에는 짧은 시간이야. 오케이, 그래서 지금 자신에 대한 뭘 얘기하고 있으니까? 팩트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무슨 시제고? 현재 시제고, today's, 안만 길어봤자, it이니까, it is a short time. 그래서 2days와 같은 이런 시간 단위, 뭐, 80kg은, 뭐 이런 거, 무게 단위, 이런 것들 숫자가 복수명사라도 단수 취급한다는 걸 문제로 냈죠. Today is a short time for me to finish the work.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빈칸에 알맞은 말. wonder, 뭐 하다? 궁금해 하다죠. 그러면, 1번 문장 완성됐을 때 뜻이 여기다 뭐겠냐? 아니, 해석이 뭐겠냐? 난 궁금하다. 그렇죠. 나는 그 음악이 괜찮은지 아닌지 궁금해.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Can you tell me blank he like to play football? 이거 지훈 완성되면 해석이 뭐냐? 오케이, 넌 나한테 말해줄 수 있겠니? 그가 축구하고 싶어 하는지 아닌지를. 그러니까 답은 뭐겠다? whether 또는 if겠죠. 인지 아닌지. I wonder if the music is good or not. 간접 의문문 가지고 3번 문제는 뭐다? 간접 의문문제죠. Can you tell me whether he likes to play football or not? I wonder whether the music is good or not. 뒤에 or not을 쓸수 있는 간접 의문문. 직접 물었을 때는, 직접 물으면, 그 음악 좋니? 라고 직접 물으면 뭐다? 그 음악 좋니? 라고 직접 물으면 뭐다? 그 음악 좋니? 라고 직접 물으면 뭡니까? Is the music good? 이겠죠. Is the music good? 맞습니까? 밑에 것도 마찬가지. 그는 축구하고 싶어 하니? 라고 직접 물으면 뭐예요? Does he like to play football? 하면 되겠죠. 직접 물을 때 공통점 두 방금 만들어 왔던 is the music good? 이나 does he like to play football? 의문문인데 둘다 의문문인데 공통점이 뭐예요? 현재 시제다. 또 그렇죠. 의문사가 없다는 거죠. 의문사가 없는 직접 의문문을 간접 의문 바꿀 때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것이라는 접속사 if나 whether를 쓴다라는 거죠. 오케이, 칼질하기네요. 그는 그녀에게 무엇을 하고 있냐고 물었다. 누가? 그가 누구에게? 그녀에게 무엇을? 그녀가 무엇을 하고 있냐라는 것을. 그녀가 언제 무엇을 하고 있냐고? 그렇죠. 그녀가 과거에 무엇을 하고 있냐고 언제 물어봤다? 과거에 물어봤죠. 그렇습니까? 그럼 전체 구조 A에게 B를 물어보다죠. A에게 B를 물어보다가 뭐예요? 뭐예요? Ask A, B.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를 물어보다라는 명령식 사형식이죠. 근데 A는 그냥 사람이 맞지만 B는 뭐가 목적어가 됐다? 그렇죠. 간접 의문문. 간접 의문문은 무슨 절이다?
명사절이죠, 그쵸? 명사절이니까 이와 같이 명사의 역할, what에 대한 대답을 할수 있죠. 오케이, 그래서 he asked her what she was doing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얘는 어느 파트의 문제입니까, 이거? 화법 문제죠, 이거. 그니까, he asked her what she was doing. 그럼 얘를 지금 무슨 화법입니까? 그렇죠. 아닙니까? 간접화법이죠. 그럼 직접 화법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명인? He said to her. 이렇게 되겠죠? What are you doing? 그러니까 그가 그녀에게 말했으니까 그녀에게 너뭐 하고 있어? 라고 직접 물어봤죠.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무슨 의문문이다? 직접 의문문이 간접 의문문으로 바꿔서 간접 의문문은 명사절이기 때문에 하나의 is의 역할을 할수 있다. 명사의 역할을 할수 있다. 뭐 그런 거였고, 여기 대명사는 왜 you, 그녀에게 말했으니까 여긴 you겠지만 화법 전환할 때 she로 바뀌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 현재 시제는 said to를 따라서 과거 시제 바뀌니까 what she was doing 이렇게 바뀐다는 화법 문제였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5번 다음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것을 골라라. A가 who knows the secret, 누가 비밀을 알고 있어 이랬고, 그때 maybe both Julian and his brothers 이러고 있네요. 오케이, 이 문제는 이걸 물어보는 거 있는 거죠? Both Julian and his brothers 한번 길어봤자 데이고, 그 다음에 무슨 시제입니까? 현재 시제요. 누가 현재 비밀을 알고 있어? 그러니까 아마도 줄리안과 그의 남자 형제들 그들이 말이죠. 그럼 답은 뭐? No겠죠. They, maybe they know 있어. 아마 걔들이 알고 있을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뭐 때문에 나온 거다? 그래서 both A and B는 뭐 취급한다? 복수 취급한다라는 걸 가지고 문제를 낸 거죠. 오케이, 6번 A가 What did the doctor say to Peter? 하고 있네요. What did the doctor say to Peter? 그래서 의사가 피터한테 언제 과거에 뭐라고 얘기했냐라고 묻는 거죠. 그러면 그 the doctor가 언제 충고했다? 과거에 충고했죠? 무슨 문으로 직접 충고했겠어요? 명령문으로 충고했겠죠. 그렇죠? 그가 he advised. 그래서 A에게 뭐뭐 하라고 충고하다라는 구조가 뭡니까? 그렇죠. advise A to, 그죠. advise A to A에게 뭐뭐 하라고 충고하다. 시제가 그러니까 he advised him, what to exercise regularly. 그러니까 그래서 he advised him to exercise. 그래서 이 6번 문제는 어느 파트 문제입니까? 또 화법이죠, 화법.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무슨 화법입니까? 지금 그렇죠. 간접 화법이죠. 그렇다면 수민 직접 화법으로 바꾸면 He said to him, he said to Peter. 쉼표 쌍따옴표. 그렇죠. exercise regularly. 이렇게 됐겠죠. 무슨 문입니까? 명령문이죠. 그래서 said to him, exercise regularly. 규칙적으로 운동 좀 하지요. advise A to do, tell A to do, ask A to do. 뭐 이런 것들, A에게 뭐 말하고, 충고하다, 뭐 요청하다, 말하다. 이런 것들로 할수 있겠죠. 10번. 다음 두 문장을 간접 의문문으로 바꿀 때세 번째로 오는 단어는 했는데, 뭔가 두 문장을 합치는 거다. 두 문장을 합치는데 합쳐질 문장이 무슨 의문문이다? 그렇죠. 직접 의문문이죠. 직접 의문문이 다른 문장의 일부분으로 되고 싶으면 무슨 의문문으로 바꿔야 되겠다? 간접 의문문으로 바꿔야 되는데, 근데 전달 동사가 뭐예요? think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believe, guess, suppose, imagine, TBGSI라고 외웠죠. 오케이, 그러면 일단 이게 think가 아니라고 하면 한번 길어봤자
키니까 합쳐지면 어떻게 됐다? Do you think who he is? Think, do you think 의문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근데 who가 앞으로 가야 되니까 who do you think the gentleman is가 되는 거죠. 네 번째 볼 때는 1, 2, 3, 4 think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이 문제의 출처는 간접 의문은 직접 의문이죠. 근데 전자용도가 TBGSI 중에 하나다. 문제는 거고. 1번. 다음, 밑줄 찐 부분 중 어색한 것은? 그래서 뭐, a number of students are present at the meeting. Some of them are my friends. 오케이. 그래서 첫 문장. 무슨 얘기하고 싶었던 거야, 명인? A number of students are present at the meeting. 뭔 소리예요? 네. 그렇죠. 많은 학생들이 그 회의에 참석한다. So them are my friends는 해석이 쉽죠. 그들 중 몇몇은 뭐다? 내 친구들이다. 그럼 어법상 어색한 거는 몇 번? 2번이 틀렸죠. 어떻게 고쳐줘야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Many 뒤엔 셀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 Many students are present at the meeting. 그다음에 be present at 이라는 수고도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be present at 어디 어디에 참석하다. 얘는 얘만 익힐 게 아니고 얘 반대말과 같은 말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얘 반대말은 어디 어디에 결석하자죠. 어디 어디에 결석하자는 뭡니까? be absent from이죠. be absent from. 뭐뭐에 결석하다. be absent from. 그러니까 present하고 absent하고 서로 반대말이란 거. 그다음에 be present at의 동의어 뭐였습니까? attend였죠. attend 조심해야 될 것은 attend at the meeting이야. attend the meeting이야. attend the meeting이라 했죠.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타동사. 그 다음에 be absent from 같은 말은 뭐뭐에 빠지다 결속하다니까 am으로 시작하면 뭐겠어? miss겠죠. 좋습니다. be absent from, miss. 결속하다. be present at, attend. 중3한테 요구하는 어휘가 평균 몇개 정도겠어요? 중3한테. 통계를 내보면 중3들은 한 8,000개 정도 알고 있으면 높은 성적을 유지할 수 있답니다. 저이 얘기 왜 하는지, 수민이 눈치챘으니까, 뭐, 시시 웃고 있죠. 그럼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익혀야 할 어휘 수는 얼마일까요? 몇개 정도를 요구할 것 같아요, 어휘 수. 2만 개? 4만 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높은 수준의 영어 성적을 유지하기 위해선 4만 개입니다. 그러니까 몇 배죠? 5배죠. 그렇죠? 준비가 되었습니까? 고등학생이 될 준비. 아직 안 됐습니까? 열심히 준비하셔야죠. 됐습니까? 예? 결석한 형용사. be absent from, 어디 어디에 빠진다. 그래서 4만 개 정도의 어휘를 하려면 지금의 5배 정도의 어휘를 공부해야 되겠다. 흔히 뭐첫 모의고사, 모의고사는 그뭐 학교 내신에 반영이 안 되니까 첫 모의고사를 치고 충격을 일단 받습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첫 중간고사를 치고 영어 포기합니다.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누누이 얘기하지만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첫 중간고사, 모의고사 치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무지하게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준비를 하세요. 그냥 고등학생 되는 거 아니니깐요. 네, 그냥 시간 지난다고 고등학생 되는 거 아니죠. 다음 문장을 간접합법으로 바꿀 때 밑줄 친 ABCD 중 어법상 어색한 것은? 그러니까 뭐 이번엔 직접합법을 간접합법 바꿉니다. The boy said, I know acid rain harms wildlife. 이거네요. 오케이, 그 남자아이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뭐 한다? 안 되죠. 그렇죠. 뭘안 돼요? acid rain이 harms 한다는 사실 안 되죠. 누구에게? wildlife에게. 그쵸. 그럼 acid rain이 뭐예요? 산성비. 그럼 harm은 뭐 하다겠어요? 피해를 주는. 그쵸. 명사로선 피해, 해란 뜻이고, 동사로서는 해를 끼치다. wildlife은 뭐겠어요?
야생 동물이죠. 그 남자아이가 말하기를, 난 알아. 산성비가 야생 동물에게 해를 끼친다는 사실을. 그러면 어법상 어색한 거, The boy said that he knew as rain harms wildlife. 그래서 몇 번이 틀렸습니까? 틀린 곳이 없죠. 그렇죠. 이 남자애가 얘기한 산성비가 야생동물에게 해를 끼친다는 건 뭐야? 팩트죠, 팩트.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남자애가 언제 말했다? 과거에 말했다. 그가 언제 알고 있었다고? 과거에 알고 있었다고? 여기까지 다 맞죠. 그다음에 여기에 여러분들이 함정으로 파는 거는 얘를 뭐로 바꿔야 될 거라고 착각하는 애들 함드로 바꿔야 된다고 착각하는 애들 걸러내려고 한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said가 그대로 사용된 이유는 여기에 이 말을 듣는 사람 to 누구가 있습니까? 없죠. 아니 to 들으시려고 했네. to 뒤에 어떤 사람이 없죠. 만약에 the boy said to me였다. the boy said to me. 그 남자애가 나한테 말했다. 이거였으면 the boy A에게 B를 말하다 이구조가 될수 있는 거죠. A에게 B를 말하다라고 쓸수 있는 건 뭐예요? 그렇죠. 테리가 The boy told me that he knew as rain harms wildlife.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명인이가 조금 더 공부해야 될게 전달 동사 바뀌는 거. 그렇습니까? 자, 계속해서 화법. 10번과 11번은 화법에 대한 얘기 됩니다. Jessica said to me, don't worry about me. 오케이. 직접 화법이죠, 지금? Don't worry about me. 직접 화법인데 무슨 문입니까? 그렇죠. 명령문의 화법 변환인 거죠. 그러면, Jessica가 나한테 말했다. 그거 걱정하지 마. 이랬단 말이죠. 그러면, A에게 뭐뭐 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거죠. A에게 뭐뭐 하지 말라고 말했다나, A에게 뭐뭐 하지 말라고 요청했다. 뭐 이런 거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답이 안 되는 것도 골라내면 일단 얘는 탈락이죠. 그러니까 A에게 뭐뭐 하라고 말하다 tell A to do죠. 근데 여기에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냥 to do가 아니고 뭐 만들면 되겠다? 그렇지, 이거 물어본 거죠. 뭐 tell A not to do 또는 ask A not to do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습니다. 뭐뭐 하지 말라고 요청했다. 뭐 order 이런 동사 되겠죠. order A to do A에게 뭐뭐 하라고 order 뭐 하다 명령하다 이런 것들이 전달 동사로서 가능하겠습니다. 근데 뭐 복잡하게 되지 않았고요. 그렇다면 일단 5번을 살펴봤더니 5번은 답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무슨 문을 화법 전환한 겁니까? 이거는 그렇죠. 이거 간접 의문인 거죠. If I didn't worry about it 했듯이 내가 그것에 대해서 걱정을 했었는지 안 했는지라는 것. to도가 와야 되는 거죠. not to do 이 형태가 와야 되니까 제시카 told me not to worry about it 이게 답이겠네요. 그러면 2번은 제시카 told me that she didn't worry about it 이것은 화법 거꾸로 화법 전환해 볼까요? 얘는 거꾸로 화법 전환하면 뭐가 됩니까? 제시카 said to me 제시카 said to me I Don't worry about it. Jessica said to me, I don't worry about it. 나 그거 걱정 안 해. 이거를 화법 전환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를 화법 전환해 볼까요? Jessica said that I didn't worry about it. 이걸 화법 전환하면, Jessica가 언제 말했습니까? 과거에 말했죠. 누가 그것에 대한 걱정 안 한다고? 내가 그것에 대한 걱정 안 한다고. 얘를 화법 전환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시카 said, 심포상 따옴표. You don't worry about it. 이런 걸로. 너 그것에 대한 걱정하지 않는구나. 제시카가 말했다. 너 그것에 대한 걱정하지 않는구나. 를 화법 전하면 내가 그것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 you로 바뀌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3번은 문법적으로 아예 틀렸고요. To not worry 이런 거 없고, not to worry about it. 그 다음에 5번도 화법 전환해 볼까요? 제시카 asked me if I didn't worry about it. 화법 전환하면 제시카 said to me.
Do you worry about it? 되는 거죠. 너 그것에 대한 걱정하니? 제시카가 나한테 말했다. Do you worry about it? 너 그것에 대한 걱정하니? 내가 그것에 대한 걱정을 하는지 아닌지를 물어봤다.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She said to me, who broke the window? 그녀가 나한테 말했는데, 무슨 문입니까, 이거? 이번에는 의문문이죠, 의문문. 그럼 의문문이 화법 전환될 때는 직접 의문문이죠. 직접 의문문이 뭐가 돼야 되겠다. 직접 의문문이 뭐로 바꿔야 되겠다. 간접 의문문으로 바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전달 동사 의문문이니까 전달 동사는 뭡니까? 그녀가 나한테 뭐 했답니까? 물어봤다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A에게 B를 물어보다 이거죠. A에게 B를 물어보다가 뭐예요? 그렇죠. Ask A, B 또는 뭐도 있습니까? Inquire A, B. 이것도 A에게 B를 물어보다죠. Ask A, B. Inquire A, B. A에게 B를 물어보다. Inquire는 여러분 처음 보는 거 아니고요. 얘는 중1 때 사형식에 삼형식 전환할 때 Ask A, B는 뭐로 바꿀 수 있고 Ask B of A고 Ask하고 같은 뜻을 쓰는 게 Inquire도 있다. 그래서 Inquire B of A 한다라고 그때 Inquire는 만나본 적이 있었습니다. 똑같이 물어보라. Inquired나 또는 asked 쓰면 되겠고요. 그래서 일단 답이 안 되는 것들 둘 중에 하나네요. She asked me. She asked me who had broken the window. 4번이죠. 오케이. 그래서 그녀가 언제 나한테 말했다? 과거에 말했죠. 그러면 직접 물어본 게 언제 깼는지 broke 무슨 시제? 과거 시제니까 그렇다면 얘는 화법 전환할 때 무슨 시제? 대 과거 시제로 바꿔야 되겠죠. Who had broken the window? 그리고 이 직접 의문문의 특징은 이 직접 의문문의 특징은 뭐? 그렇죠. 의문사가 주어죠. 의문사가 주어일 때는 어순은 바뀌지 않고 시제를 주의해야 되겠죠. Who had broken? She asked me. 나한테 물어봤다. Who had broken? 누가 창문을 깼었는지. 오케이. 그러면 지금까지 풀이했던 것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에 페이지하고 같이. 요거는 그냥 안 씁니다. 오, 이열저거, 오, 데이저거 이렇게 함께 쓰이네요. 다른 이유 없네? 위치 오브 스튜던트를 각각의 구조라고 생각하는데 이 각각의 두명 이렇게 다 먹어야 어간수 좀 이상한 거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좀 죽이는 게 없는 것 같은데 또 그다음 또 1번? 1번으로 해 왜 그렇게 먹는 거지? 이렇게 먹는 거 같아? 가정공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 아닌가? 그건 아니다. 8번 왜? 그거 잘못 가는 거안 봤어. 훈련치에 안 봤어. 그래서 무슨 말 하는 거야? 5번 왜 골랐는데? 써먹어도 돼요. 진짜 확실하게 말하면 몰라서 찍었어. 썸오브나 썸 뒤에는 뭐 한번 해볼까? 얘기해봐. 썸이나 썸오브 뒤에는 단수나 복수가 오겠네. 단수가 왔을 때는 뭐 어떻고 복수가 왔을 때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단수가 왔을 때는 복수만 오겠네. 아, 근데 썸 머니 이런 건 불가능하죠? 아이 대죠. Some of my money 이런 거 불가능하죠? 아이 대죠. Some of my money is ya. Some of money Some of my money are ya. 이제 그런 거 혹시 나한테 배웠나요? 배웠죠. 배웠어요? 다행이네. 기억이 나니까 다행이네. 오케이. 자, 계속해서. 12번.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뭐, 방금 했던 그거네요.
Some of the money is hers. Some of the boys like the movie겠죠. 그래서 half of the money의 뜻이 뭡니까? 그렇죠. 그 돈의 절반 안만 길어봤자 it is hers. 그 돈의 절반은 그녀의 것이다. Some of the boys. 그 남자아이들 중 몇 명 안만 길어봤자 they like the movie죠. 그럼 했던 그거에 대한 수의 일치에 대한 얘기죠. 오케이, 그 다음. 다음 문장을 간접 합법으로 바꿀 때 빈칸에 들어갈 말이 맞게. He said to me, I met Tony here. 오케이. 그래서 그가 나한테 말했다. 난 여기서 토니를 만났어. 오케이. 직접 합법인데요. 직접 합법이 무슨 문입니까? 평서문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평서문이 화법 전환할 때 A에게 B를 말했다 이건 거죠. A 지금 to me가 있으니까 듣는 사람이 있으니까 A에게 B를 말했다니까 A에게 B를 말했다 할 때 쓰는 전달 동사는 뭐 tell A B 시제는 과거니까 he told me 그 다음에 that 쓴 것까지 맞죠. 그러면 그가 나한테 말하기를 내가 토니를 여기서 만났다 했으니까 여기에서 나 I는 누가 만난 거니까 he가 만난 거니까 he죠. 됐습니까? 오케이. 말했던 거 언제? 과거. 만났던 거 언제? 과거. 그렇죠. 그렇다면 얘가 대과거인 he had met 해야 되겠죠. He had met Tony. 그 다음에 here는 어디? 대어로 바꿔야 되겠죠. Had met there. He had met Tony there. 그가 저기서 Tony를 만났다고 말했다. 근데 화법 전환도 무슨 뭐 수학 공식처럼 뭐 here는 무조건 대어로 바꾸어야 된다고 뭐 그런 수학 공식처럼 있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같은 동일한 장소에서 he said to me, I met Tony here 라고 얘기했는데 동일한 장소에서 이 말을 한다면 he told me that he had met Tony here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수학 공식처럼 그렇게 익히는 건 아닙니다. 말이 되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문장을 화법 전환 바르게 한 것은 Kate told me that she was taking a walk. 오케이, 지금 일단 문장의 구조가 뭡니까? Tell A, B죠. Tell A, B로 화법 전환을 했다면 얘는 무슨 문이었던 거야? 그렇죠. 평서문이었던 거죠. 평서문이었던 거. 그러면 여기에 케이트가 나한테 말했다. 그녀가 산책하고 있는 중이었다고. 그럼 케이트가 나한테 말했는데 그녀가 그러면 여기 she는 뭐로 바꿔야 되겠어? I로 바꿔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 일단 she니까 틀렸고요. 전체적으로 바르게 바꾸면 Kate said to me, I 그렇죠. I am taking a walk. 난 산책 중이야. 이렇게 되겠죠. 누구 때가 틀렸네요. 그 다음에 2번 He told me that he would be back the next year. 그러니까 그가 나한테 말했죠. 마찬가지 1번하고 2번하고 공통적이죠. 둘 다 tell A, B니까 무슨 문이다. 무슨 문이다. 평소문이란 말이죠. 그가 나한테 말하기를 그가 되돌아올 거다. 내년에 이랬죠. 그 다음 내일이네요. 다음 날. 그럼 여기 he는 I고요. 그 다음에 will be back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the next day는 그대로 쓰는 게 아니고 뭐라고 바뀌어야 되겠다. tomorrow로 바꿔야 되죠. He said to me, I'll be back tomorrow. 내일 되돌아올게. 틀린 X치고 고친 부분이 있으니까 일단 다 틀렸죠. 1번 틀렸고 2번도 틀렸고요. 그 다음에 I asked the man not to park there. 그죠? I asked the man not to park there. 그래서 지금 간접화법의 구조가 뭡니까? Ask A not to do죠. Ask A not to do. Ask A not to do의 ask의 뜻은 묻다가 아니고 A에게 뭐뭐 하지 말라고 요청하다죠. 그렇다면 무슨 문이 됩니까? 그렇죠. 명령문이 되는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에게 거기에 주차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주차하세요 라고 얘기했으니까 I said to the man park here가 아니고 발음이 고치면 그렇죠 don't park here겠죠. 뭐 there가 here 된 것까지는 좋은데요 주차하라고 말이 바뀌었으니까 마찬가지 틀렸죠. 4번 My mother asked me if I knew the history of that tower 하고 있네요. 엄마가 나한테 뭐 했습니까? 요청했답니까? 물었답니까? 이거 그렇죠. 이거 물어봤다죠. 물어봤다. 나한테 If I knew the history of the tower 뭘 물어봤어요? 내가 저 타워의 역사를 알고 있었는지 아닌지라는 것. 그러니까 얘는 화법 전환할 때 무슨 문이 돼야 되겠다? 뭡니까? 뭐? 의문문인데 특징은 뭐가 없는 의문문? 그렇죠. 의문사 없는 의문문이 되는 거죠.
오케이. 엄마가 나한테 물어봤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지. 그럼 엄마가 나 물어볼 땐 너는 알고 있냐라고 했겠죠? 너는 알고 있냐.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4번. 이렇게 하면 어딘가 틀렸죠? 아이가 유로 바뀌는 건 좋은데요? 4번이 틀린 이유, 명예인 뭐를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그렇죠. 무슨 시제입니까? 여기에 시제와 여기에 시제가 같다는 것은 직접 전달될 때 무슨 시제다? 여기 과거 시제가 무슨 시제? 그렇죠. 현재 시제가 된단 말이에요. Do you know the history of this tower? 너이 타워의 역사를 알고 있니? 대시 this 된건 좋은데요. 시제가 틀렸네요. Do you know? 넌 현재 알고 있니? 그 다음에 do you know는 의문사가 없는 직접 의문이니까 if I knew 이렇게 바뀐다는 거. 5번, my wife said that she had lost her wedding ring the day before 하고 있죠. 그래서 나의 아내가 뭐 했습니까? 말했죠. 뭐라 무슨 말했냐? 그녀가 뭐 해버렸다? 그렇죠. 그녀의 결혼 반지를 언제 잃어버렸다? 그 전날이라고 해서 해야겠죠. 그 전날, 그녀, the day before의 뜻은 그 전날이라고 해서 하면 되겠죠. 그 전날 그녀의 결혼 반지를 잃어버렸다고 말했다. 말했던 거 언제? 과거. 그럼 잃어버린 거 언제? 대과거. 그렇다면 얘가 대과거가 들어갈 때 무슨 시제? 과거 시제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녀는 I lost her wedding ring은 my wedding ring. 그 다음 the day before는 yesterday. 틀린 곳이 없네요. 오케이. 계속해서 15번. 다음 중 밑줄 부분이 어법상 어색한 것은 physics is her favorite subject. 뭔 뜻이에요, 지훈? 물리학은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다. 맞아요, 틀려요? 오케이, 이 문제 왜 나온 거예요? 그렇죠. 과목명은 S로 끝날지라도 뭐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 경제학이 뭐였더라? Economics였죠, Economics. 그러니까 생물학은 뭐였더라? 바이오그래피. 바이오그래피는 위인전, 자서전 이런 거고. 자서전. 바이올로지, 바이올로지, 생물학. 그러니까 과목명도 어휘로 쌓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the number of bookstores have increased rapidly. 오케이. 그래서 명인 뭔 얘기하고 싶은 문장이에요? 서점의 숫자가 그렇죠. rapidly의 뜻을 모르고 있네요. 급속하게죠. 급속하게 빠르게. quickly, rapidly, swiftly. 서점의 숫자가 급속히 증가한다라는 얘기 하고 있는 거고요.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습니까? 뭐를 그럼 have를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has를 고쳐줘야 된다. 그 이유는 the number of plus 무슨 명사? 사하고 뭐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 it has decreased. 그 다음에 증가한다가 아니네요. 가만 보니까 감소한다네요. 서점의 수가 급속히 감소했고, 네, 현재 완료 시제로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현상, 계속적 용법이네요. 계속 빠르게 감소해 왔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a number of people were injured in an airplane accident. 오케이, 수민, 뭔 얘기하고 싶은 문장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에어플레인은 공항은 아닌 것 같고 비행기겠죠. 비행기 사고요? 비행기 사고에서 뭐 했다? injured 당했다. injured 어떤 부상당한 다친이죠. injured는 injure로부터 왔고요. injure의 명사형은 injury고요. 축구에서 연장 시간을 영어로 뭐라 합니까? injury time이라죠. injury time. 부상 때문에 추가된 시간을 injury time이라고 합니다. 그럼 injury의 뜻은 뭘까요? injury. 부상당하게 하다, 다치게 하다죠. 다치게 하다. 오케이. 그러면 사람들이 다치게 했습니까? 다치게 하는 걸 당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당연히 다치게 하는 걸 당했으니까 수동태로 표현해야 될 표현. 수동태. People이 injure 한다, injure 당한다, 당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일단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맞는 이유는 뭐니까? 맨이니까 뭐 취급하고 맨이 플러스 복수 명사하고 복수 취급한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상당했습니다. 이런 에어플레인 액션, 한 비행기 사고에서 다치기만 했으면 다행이네. 오케이. He said that the sun sets in the west. 그가 언제 말했다? 과거에 말했죠. 태양이 어느 쪽에서 뭐 한다고? 서쪽에서 진다라는 뭘 얘기했으니까, 팩트를 얘기했으니까, 마찬가지 맞는 문장이고. 그 다음에, she said that she had waited for the bus for 10 minutes 하고 있죠. 그녀가 언제 말했다? 과거에 말했다. 그녀가 언제 기다렸다고? 아니죠. 대과거에 기다렸다고. 그렇습니까? 몇분 동안? 그녀는 그녀가 10분 동안 버스를 기다렸었다고 말했다. 그럼 얘는 뭐 해볼 수 있습니까? 화법 전환해 볼수 있는 거죠. 일단 틀린 부분 없고요. 오케이. 화법 전환해 보겠습니다. 명인, 화법 전환하면 어떻게 되겠다? I waited for the bus for 10 minutes. 나 10분 동안 기다렸었어. 여기에 과거 시제니까 화법 전환될 때 이렇게 대과거 시제로 had waited가 된다는 점. 그래서 어디 간거 고치고 있는 건 이거예요. 16번.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뭐 하는 중이냐고 쭈쭈면서. 그런 다음. 오늘 정말 안 되는데? 어법상 오른걸끼리 쫙 지어진 것은 틀린 부분이 없는 거 골라라. 오케이. 그래서 명인 뭔 얘기하고 싶은 얘기고 이거 문장은? 5280피트는 1마일이다 이런 얘기하고 싶은 거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렸다가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아를 is로 바꿔야 된다. 이 영어로 어떻게 읽죠? 500, 280 feet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숫자는 맨날 얘기합니다. 숫자 나올 때마다. 듣기 시험에서, 고등학교 특집 시험에서 최소한 두세 문제는 나오니까 숫자를 꼭 알아두시고요. 숫자를 잘 알아두는 방법은 숫자가 나올 때마다 제발 좀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그리고 더 좋은 방법, 내가 진짜 적극적으로 액티브한 스튜던트다. 내가 적극적으로 공부하는 학생이다. 그럼 길 가다가 숫자 만날 때마다 영어로 읽어보세요. 영어 특기에서 숫자가 안 들릴 리가 없습니다. 한 1년만 해보세요. 그렇습니까? 문제는 숫자를 영어로 어떻게 읽어야 할지를 모른다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숫자 만날 때마다 제발 영어로 읽어보세요. 그래서 나올 때마다 자꾸 여러분들한테 영어로 읽어보라 합니다. 5280 feet is a mile. 5280 feet는 1마일이다. 1마일은 뭐 우리가 뭐 1000미리는 몇 미터입니까? 1000미리는 몇 미터입니까? 1000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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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미리는 몇 미터입니까? 1미터죠. 그렇습니까? 미리가 센치가 할때 동그라미 하나 없어지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센치가 미터 갈 때는 동그라미 2개 없어지잖아. 그렇습니까? 뭐 그런 얘기 하는 거죠. 5280미터는 1마일이다. 1000mm is a meter. 뭐 이런 거하고 같은 얘기죠. 그 다음, 계속해서 D. Romeo and Juliet are my favorite play. 하고 있는데요. 수민아,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죠? 로미오와 줄리엣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영국이다. 플레이가 영국이라는 뜻도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맞습니까? 틀립니까?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발을 이즈로 왜 고쳐야 됩니까? 이게 데이 아닙니까? 걔들은 이거 뭐책 제목이죠. 영국 제목이죠. 그렇죠? 타이틀이죠. 타이틀. 암만 길어봤다 뭐다? 이 취급해야 됩니다. 이 취급. It is my favorite play. 그건 내가 로미오와 여기에 이제 이렇게 기울어진 글씨체를 이탤릭체라 합니다. 이탤릭체로 써놓은 이유가 또 제목이기 때문이죠.
걔들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연극이야가 아니고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연극 그것은이죠. 그것은 단수 취급해야 됩니다. It is my favorite play. 뭐라고 물었냐? What is your favorite play라고 물었지? What are your favorite play라고 묻지 않죠. 단수 취급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3번 명인 뭔 얘기? 아, 잠, 어, 지훈 뭔 얘기하는 거야? Economics is about more than just money가 뭔 소리야? 경제학은 그냥 그저 돈보다 그거를 말해. 거의 단어의 뜻은 조합해서 잘 만들어서 그걸 좀 이해하기 쉽게 좀 풀어서 얘기해 봐. 그냥 단지 그냥 경제학은 돈보다 그냥 뭔 얘기하는 것 같아요? 뭔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고등학교 얘기를 잘하려면 이런 걸 정확하게 해석해야 할수 있어요. 무슨 뜻으로 하는 거다. 경제학이란 단지 돈에 대한 것 이상에 대한 것을 다루는 학문이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단순히 돈에 대한 것 이상. 뭐 about 모릅니까? more than 모릅니까? just를 모릅니까? 단지 돈에 대한 것 이상에 대한 것이다. 경제학이란 단순히 돈에 대한 것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 이상의 뭔가를 배우는 학문이다. 이런 뜻인 것 같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런 문장이 나온 다음에 그 뒤에 뭐 블라블라블라블라 문장이 이어지니까 이런 이것을 정확히 해석해야지 글쓴 사람의 의도가 나타나는 거죠. 이게 어떤 긴 글에서 제일 앞에 나왔어. 글쓴 사람의 의도가 뭐야? 경제학이 돈보다 그렇죠. 경제학에 대해서 흔히 초등학교 중학생들이 뭐라고 착각하는데, 아, 경제학이란 돈에 대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말고 다른 것도 있다라는 거. 경제학은 이런 것에 대해서도 배워. 수요와 공급에 대한 것도 배워. 그러니까 뭐 환율이 올랐을 때, 환율이 올랐을 때 수출은 증가합니까? 감소됩니까? 아직 안 배웠죠? 증가하죠. 환율이 뭐야? 돈 막, 돈에 그러니까 환율이 오른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1달러가 만약에 1000원이었는데, 환율이 오르게 된다는 건 1달러가 어떻게 바뀌는 얘기냐고요? 예를 들어서 1200원. 1100원이 된다 치자. 이런 게 바로 환율이 오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1달러가 1000원에서 1200원이 되었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물가가 비싸다? 물가?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내가 1달러를 받고 싶으면 전에는 얼마를 주면 됐는데? 1000원을 주면 됐는데 지금은 얼마를 줘야 되나? 1200원을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 말은 우리 돈에 이게 미국 돈이고 이게 우리나라 돈이고 우리 돈의 가치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냥 그럼 우리 돈의 가치가 이렇게 바뀌면 수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내가 옛날에는 50달러짜리 물건을 사고 싶었어. 그래서 그럼 50달러짜리를 우리 돈으로 얼마를 주면 됐습니까? 5만 원을 주면 됐죠. 그렇죠? 근데 똑같은 50달러짜리 물건을 얼마를 줘야 됩니까? 이거 곱하기 50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살때더 비싸졌어, 더 싸졌어? 더 비싸졌죠. 그래서 더 비싸지면 우리는 미국 물건을 사용을 하겠습니까? 안 살려고 하겠죠. 조금 환율이 약화되면 미국부터의 수입은 줄어들겠죠. 그래서 반대로 수출을 생각해보세요. 수출. 똑같은 물건을 만드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1000원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1000원이 1200원 되면 우리나라 물건을 밖으로 팔 때는 우리 물건 값이 더 싸지는 거고 물건 값이 더 싸지게 되죠. 이거보다 더 적은 돈, 1000원이면
얼마를 줄 수, 얼마를 살 수, 얼마가 되는 거야? 이거보다 더 적은 돈이 되잖아. 그쵸? 그럼 반대로 우리나라 물건은, 물건값, 우리나라 내에서는 물건값이 안 변했는데, 그것이 미국으로 갈 때는 물건값이 더 어떻게 되는 효과야? 싸질 효과가 생기겠죠. 환율이 떨어지면 수입은, 미국으로부터 수입은 줄어들고 수출은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배우는 게 이코노믹스도. 그러니까, 예, 금리가 오른다. 금리가 오르면 어떤 이, 금리가 뭐예요, 금리? 금리를 영어로 interest라는 거예요. 이자 금리. 금리가 오른, 대출, 아, 금리와 대출에 가면 좋다, 그렇지. 이런 걸 알아야 돼, 이제. 고등학교 읽기에서는. 금리가 높아진다는 건뭘 의미해요? 그렇죠. 이자가 많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면 금리가 오르면 유리하죠? 그래서 은행에 돈을 많이 저금하고 있으면, 대출하고 있으면 아니고요. 저축하고 있으면 유리해지는 거예요. 대출하고 있으면 불리해집니다. 그러니까 저금하고 있으면 유리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거에 대해 배우는 게 정답입니다. 그거 말고도 그런 건 있지만. 뭐, 쓸데없는 얘기 했는데요. 어쨌든, 뭐, 당연히 맞는 문장이죠. 그래서 얘, 이 부분에 대한 문제 낸 거죠. 단수치로 간다. 그럼, I know that the earth goes around the sun. 나는 언제 알아? 현재 알죠? 지구가 언제 태양 주변을 공전한다는 사실을. 그래서 얘는 뭐기 때문에? 팩트기 때문에, 마찬가지, 맞는 문장이고. Okay, all of the dogs in the town were barking. 이게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마을에 있는 모든 개들, 한번 길어봤자. They were barking. 뭐 하고 있는 중이었다? 짖고 있는 중이었다. 이 문제를 낸 이유는 all of 뒤에는 셀수 있는 명사면 복수명사. all of 뒤에도 얘기합니다. all이나 all of, some하고 some of하고 똑같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도 똑같습니다. all of my money 돼야인데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all of, all 똑같이 셀수 있는 명사면 복수형, 셀수 없는 명사도 올수 있다. 지금 셀수 있는 명사 복수형 왔으니까 복수 취급한다. 그리고 뭐 town, 타운이 짓진 않겠죠. 개가 짓지. 아, 얘가 주어가 아니다라는 사실. 오케이, 그래서 뭐 CDE네요. 5번인가요? 다음 계속해서 17번. 이번에는 직접 의문문 두 개를, 아, 직접 의문문이 하나 있는 거, 뭐두 개일 수도 있고 한 개일 수도 있습니다만, 여기는 지금 그냥 평서문 하나, 그 다음에 직접 의문문 하나, 이거를 간접 의문 두 문장 합치니까, 직접 의문문이었던 게 다른 문장의 부속품이 된다. 할 때는 간접 의문문으로 바뀐다. I don't know. Does she live in Seoul? 나는 언제 모른다? 현재 모릅니다. 그녀가 지금 서울에 사는지 아닌지 틀린 곳 하나도 없고요. 그다음에 I wonder. 난 궁금하다. Was she at home? 그녀가 언제 뭐 했는지, 과거에 집에 있었는지 난 지금 궁금하다. Okay. 그래서 I wonder whether she was at home. 틀린 곳 없고요. Can you tell me? 넌 나한테 말해줄겠니? What time does the train leave? 그 기차가 언제 떠나는지 does만 leave 속에 들어가면 되겠죠. Can you tell me what time the train 들어가면 leaves. 그다음에 I want to know. 나 알고 싶어. Who solved this problem? 누가 이 문제 풀었니? Okay. 직접 의문문인데 특징은 뭐가 뭐인? 의문사가 주어이니까 어순이 바뀌지 않고, 그 다음에 얘는 화법 전환이 아니니까 시제도 바뀌지 않습니다. I want to know who solved this problem. 나는 누가 이 문제 푸는 건데. 그 다음에 뭐 뻔한 거 나왔네요. Do you guess가 나왔습니다. 그쵸? 오케이, 그래서 Do you guess how can he get first prize? 너는 뭐 하니? 추측하니? 어떻게 그가 1등상을 받을 수 있니? 이런 얘기네요. 그러면 일단 Do you guess가 아니라 치고 합치면 Do you guess How he can get the first prize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guess니까 how가 앞으로 나옵니다. how가 앞으로 나간 건 잘했는데, 그 다음에 can he guess가 아니고 he can get 해야 되죠. 아이, can he get이 아니고 he can get이 돼야 되는데, 그게 틀렸네요. 오케이. 그럼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그래서 뭐? 많이 틀렸네. 이거 확실하게 틀린 거 이거 왜 3문제 왜 3문제
이게 아, 저 4번 적었는데, 이거는 확실하게 틀린 줄 알았는데. 이렇게. 왜 틀린 것 같아? 공부를 안 해. 아이씨, 그런 대답은 내가 언제 원했냐? 뭘 몰라서 틀렸고, 이제는 뭘 알게 됐습니다. 이게 답이지. 늘 얘기하잖아. 뭘 몰라서 그랬어. 뭐 아, 대명사 중 you 있잖아요. if I you 할 때, 이게 그 과거에 갖고 과거로 물어보는 줄 알았어. 그래서 4번도. 엄마가 나한테 과거에 물었다. 과거에 저 탑의 타워의 역사를 과거에 아는지. 그 당시에 엄마가 하는 말 그대로 하면 과거에 알고 있었니겠어? 지금 아니겠지? 지금은 뭘 몰랐는 것 같아? 있지. 화법 전환에서 시제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 네, 아니에요? 시제 잘못 일치한 것 또. 15번. 15번에 이거 적었는데요. 이거 센스로 고치. 왜 센스로 해야 돼? 트럼프. 어쨌든 그리고 이게 팩트잖아요. 이거 그냥.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원래 이거 현지 시제로 써야 되는데 그냥 S나 그런 거다 그런 거 도대체 뭐지? 그냥 이런 거 그냥 다 없애고 그냥 이것만 뭘 갖다 놓는 건데? 도대체 시험 문제를 풀 때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한다는 얘기인지 모르겠다. 현재 시제 이거 팩트라는 건 알았어. 네, 그거 확실하게 알았는데 제가 시제를 그냥 S 빼는 거. 그러면 저기 원래 답이어야 될 녀석은 왜못 찾았어? 왜 틀린 거야? 과연 못했어? 솔직히 말해서 이것도 어넘버로그랑 하이브가 헷갈리니까 약간 조금 그 숫자하고 많은하고 헷갈리니까 그 숫자 뭐의 숫자 개수 이거 16번인데 일단은 시기는 확실하게 맞는 것 같았고 이가 그 정답이라면 이 이거 이지인 줄 왜? 마을이 짓고 있어? 알았어. 마을에 있는 그 개로 봤어. 왜 거기 복스라고 써있는데 왜 도움을 그러면 뭐가 뭐를 틀렸는데 맞다고 생각한 거야, 그러면? 에이, 에이, 왜? 5,280. 5,280이라 되니까 무슨 뜻인지 몰랐지 이게 뭔 얘기하는지 아니, 뜻은 알았어요, 확실하게. 알았어 확실하게 알았는데. 5,280 피트는 이 말이다 네, 그까지는 확실하게 알았는데. 그럼 뭐가 안 떠오르는 거야 네 머릿속에서 그거. 숫자 표현이 네, 복수가 아닌 단수가 될 수도 있다 그치? 야, 몇 번? 왜? 왜? 지금 나가 대이다 그렇다면 틀렸는데 맞다고 이게 맞다고 이게 맞다고 보이는데 이게 틀렸는데 맞아 보이는 거 이제 나를 끼워맞추는 거 17번 17번으로 이게 다 맞다고 틀렸는데 예스 나왔다 이래서 하우 아핀 맞다 이스 그치 이거 맞네 그러면 일단 이것만 보면 돼 3번은 원래 틀렸던 거였어 그거 왜?
자, 이번엔 소수형 문제 넘어갑니다. 넌 항상 소수형에서는 덜 틀리고. 그러니까 이거잖아. 사기를 치면 사기를 잘 당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너 혼자 뭘 하려고 그러면 잘하는데. 남들이 막 옆에서 사바사바사바 이게 이거야, 이거야, 이러면 사기 잘 당하는 거야. 오케이, okay, gesture in the United States and England mean that everything is fine, well, or good. 보여주세요. 오케이, 그래서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오케이, fine, and 미국, 영국, 일본, 인도, 모든 것이 괜찮고, fine하고, well하고, good하다고. 일단 끊어있게 하라면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okay라는 몸짓. 어떤 미국과 그리고 영국에서의 그래서 이거 지금 뭐하고 있냐 All of the dogs in the town 하고 똑같은 거죠 All of the dogs in the town 하고 The okay gesture in the United and England 하고 지금 구조가 똑같은 거죠 그럼 아마 길어봤자 이시죠 그럼 당연히 means 해야 되는 거죠 It means 그것은 의미하는 거 미국과 그리고 영국에서의 오케이 제스처 그것은이죠 그것은 의미하는 that everything is fine 나머지 애들 every 뒤에 뭐고 every 뒤에 단수 명사 오고 단수 취급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 이제 되게 많이 자주 냅니다 이거 수능에서도 나와요 그니까 어떤 식으로 나오냐 주어가 앞에 있고 우리말과 영어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수식어가 길어지면 뒤로 빠진다는 거죠 이와 같이 긴 수식어를 놓고 그 다음에 동사를 등장시키는 경우에 이 동사의 형태가 잘못됐다는 것을 학생들이 흔히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을 간단하게 하면 그건 의미해줘 그것들은 의미해가 아니죠 일단 계속해서 전날 동사 이용해서 간접합니다 The doctor said to me be careful 무슨 문 명령문이죠. 의사가 나에게 조심하라고 말했다죠. 그러면 뭐 얘는 많이 했던 거니까 The doctor told me to be careful. 조심하세요 라고 말했다. 칼질하기 그럼 그녀에게 10년을 왜 달았죠? 그러죠. 10년 기다리긴 긴 시간이에요 라고 말했다. 누구는? 누구에게? 무엇을 그가 라는 말이야 빠졌죠 그가 10년 후에 돌아오겠다라는 것을 그가 10년 후에 돌아왔다고 말했다 그러자 그녀는 10년은 기다리기엔 긴 시간이에요 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그가 그녀에게 10년 후에 돌아오겠다 말했다라는 것은 간접화법이고 그녀는 10년 긴 시간이에요 라는 건 이거는 직접화법인 거죠 간접화법 수정합니다 그러면 A에게 B를 말하다 할 때 쓰는 전달동사는 뭐죠? 그렇죠. 지금 전달 이 부분이 직접 화법에서 전달되는 문장인데 이게 무슨 문이냐? 그가 10년 후에 돌아오겠다라는 것 무슨 문입니까? 평소문이죠. 그럼 A에게 B라는 평 A에게 B를 말하다 할 때 he told가 되는 거죠. He told that he would be back, would come back in 10 years. He told her that he would be back. He would come back in 10 years. Then she said, 10년은 긴 시간이다. 10 years is a long time for me to wait. 그러니까 지금 앞부분은 화법 전환에 대해서 낸 거고, 뒷부분은 수에 대해서 낸 거죠. 10 years는 다시 취급한다.
그러면 이거를 직접으로 바꾸겠습니다. He told her that he would be back in 10 years를 합법적으로 하면 he said to her. 뭐? 그렇죠. I will come back. I will be back in 10 years. 나머지 그대로 쓰면 되겠죠. I'll be back in 10 years. 10년 후에 돌아오겠소. 나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그래서 A, B, C, D, E 중 어법상 어색한 곳을 찾아서 발음해 보셔라. In the sky, there is a group of stars that make a certain shape. They are called constellations. Among them, there are the Great Bear and the Little Bear. The stars in each look like a bear. There are also the Big Dipper and the Little Dipper. Each look like a cup with a long handle. Try to find them in the sky tonight. 여기 있네요. 오케이. 어법상 어색하게 두 개죠? 일단 뭔 얘기하는지 보겠습니다. 어디에 하늘에는 있다 그러고 있네요. 뭐가 있대요? 별무리가 있대죠. 별에 집단이 있다. 별 집단은 집단인데 어떤 그래서 특정한 형태를 만드는 이 말이죠. 특정한 형태를 만드는 별의 그룹이 있습니다. Certain 특정한도 되고 확실한도 되고요. Are you certain? No. Are you sure? 하고 같은 표현. 너 확신하니? 특정한 또는 확신하는. 그럼 일단 A하고 B가 첫 문장에 다 들어있는데 A, B가 각각 맞는지 확인하면 되겠네요. A는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렸습니까?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그래야 되는 이유는? Groups of stars는 단수다, 복수다? 복수죠.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복수입니까? Groups 때문에 가봐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만약 one of stars 하면 단수 취급이에요, 복수 취급이에요. 단수 취급하는데 groups of stars이기 때문에 groups가 복수기 때문에 여기 r가 오는 거지 stars하고 관계없습니다. 맞습니까? 별들의 무리들이 있다, 그룹들이 있다. 그러니까 stars 때문에 r 온거 아닙니다. groups of stars, groups 때문에 온 거고요. 그다음에 make 맞습니까, 틀립니까? 왜 맞아요? 자, 이 대시 뭐고? 관계대명사고 무슨 격인데 주격인데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나오는 동사의 형태에 주의해야 되는데 선행사가 그렇죠 복수니까 makes가 아니고 make 보는 게 맞단 말이죠. 그러니까 A는 통과 특정한 형태를 만드는 별 무리들이 있습니다. They are called constellations. 오케이, 그래서 누가 뭐 한다? 아이고 미안. 그것들은 불린다. 뭐라고 불린다? 그렇죠. Constellations라고 부른다. 별자리라고 부른단 말이죠. Day는 뭐 대신 왔어요? 그렇죠. The groups of stars 대신 왔죠. The groups of stars are called. 그별 무리들은 별자리들이라고 부릅니다. 예, 여기 뭐 R라든지 Constellations 오는 것도 이런 것도 다 수의 일치라고 볼수 있죠. The groups of stars are called constellations. 그다음에 among them은 뭐 뜻이에요? 색상. 그러니까 그것들 중에서 이 말이죠. 그것들 중에서 둘 사이에서 뭐 쓰느냐? 둘 사이에 A와 B 사이에 between이죠. between between은 둘 사이에 among은 셋 이상 사이에 뭐 이거 나온 김에 전에 했던 거 하나 해보면 둘 사이에 서로서로는 잘 알죠. 둘 사이에 서로서로는 뭐야? each other도 셋 이상 사이에 서로서로는 뭐였더라? 모르죠, 그쵸? One another라고 했습니다. 둘 사이에 할때 between, 셋 이상 사이에 among, 둘 사이에 서로서로 each other, 셋 이상 사이에 서로서로 one another. 그러면 사람들은 서로를 도와야만 합니다. 이런 표현을 한다. 그럼 people should help? People should help? One another 이렇게 하면 되겠죠. 사람들은 서로를 도와야 합니다. People should help each other가 아니고 one another 이렇게 하겠죠. Among them 그별 무리들 중에서 there are the great bear and the little bear 그것들 중에서 뭐가 있대요? 큰 곰자리와 작은 곰자리가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까? 오케이.
Does Charles in Itchy? Does Charles in Itchy look like a bear?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뭔 소리니까? 어디에 있는 뭐는? 각각의 각각 속에 있는 별들은 뭐 같이 보인다? 곰같이 보인다. 한번 길어봤자. They look like a bear. 그것들은 별 같아 보인다. 그러니까 itchy 뒤에 생략된 말 생각해 두시고요. Those stars in each look like a bear. 그 다음에 there are also the big dipper and the little dipper. 또한 뭐가 있대요? 큰 국자와 작은 국자 자리도 있다. 디퍼는 국자를 딥퍼라 그럽니다. 딥으로부터 왔는데요. 딥, 뭐 하답니까? 디핑 소스가 뭐야? 디핑 소스. 디핑 소스로 뭐 주세요? 매운맛 주세요. 매운? 딥, 뭐 하다? 찍다. 아, 찍는 소스. 딥 이렇게 하는 거 맞습니까? 육지가 뭐가 뭐가 딥. 그래서 딥퍼는 국자입니다. There are also the big dipper. 그래서 큰 국자 자리와 작은 국자 자리가 있다. Each look like a cup with a long handle. 일단 뭔 소리입니까? 각각은 뭐 같이 보인다? 컵 같이 보인다 이 말이죠. 컵은 컵인데 어떤 컵? 그렇죠. 긴 손잡이가 달려 있는 컵처럼 보인다. 맞아요, 틀려요? 오케이, 당연히 it looks죠. It looks like the cup with a long handle. 마찬가지 it 뒤에 생략된 말 생각해 보시고요. Try to find them in the sky tonight. 오늘 밤 하늘에서 그것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 있네요. Them은 뭐 대신 왔냐? The great bear, the little bear, the big dipper, and the little dipper 대신 왔죠. 큰 곰다리, 작은 곰다리, 큰 국자다리, 작은 국자다리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밤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이치 뒤에 생략된 말 The stars in each look like a bear 할때 이치 뒤에 뭐가 생겼죠? 이치 R가 생겼다. 위치 R가 아니. 주어랑 동사 사이에 관계되는 사를 막 위치. 주어랑 동사 사이에 관계되는 사를 그렇죠. 이 문장의 뜻은 각각 속에 있는 별들은 곰같이 보인다. 이런 건데요. 위치 뒤에 뭐가 생겼나요? 내 해석에 힌트가 있죠. 방금 얘기해줬잖아. 각각 속에 있는 별들은 곰같이 보인다. 당연히 뭐가 생겼어? 콘셀레이션이 생겼었죠. 콘셀레이션. 뭐 각각의 별자리 속에 있는 별들은 look like a bear. 각각의 별자리 속에 있는 별들, 다시 말해, 그것들은 they look like a bear. 별들이 곰같이 보인다. 별들이 모여서 한 마리의 곰같이 보인다. A bear. 마찬가지, 그 다음, each, 위에도 each constellation이죠. 각각의 별자리는 looks like a cup. 별자리가 컵처럼 보인다. Long handle, 긴 손잡이가 달려있네요. 예, 각각 문제가 나온 이유는 A는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C는 왜 R가 맞느냐? 만약에 The Great Bear and the Little Bear, 로미오 앤 줄리엣, 암만 길어봤자, 그러면 The Great Bear and the Little Bear, 암만 길어봤자, 데이죠. 별자리 몇 개를 얘기하고 있어? 두 개를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복수잖아요. 그러니까 로미오 앤 줄리엣 단수 취급? 그러면 there is the great bear and the little bear겠네. 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번에. 그 다음에 D는 그렇게 되어있고 그 다음에 뭐 이거 E 같은 경우에 맨날 얘기하는 거죠. Each이나 every 뒤에는 constellations야, constellation이야, constellation. Each, every 뒤에 단수 명사하고 뭐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 looks like a cup. 오케이. 22, 23, 뭘 요구하냐? 관로 안에 동사가 관로 안에 동사 형태로 있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밑줄 친 부분. His wife said to him, You need to change the background music. 그
간접화법으로 바꿔라. 자,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나랑 문제풀이 할 때는 하나씩 봅니다. 됐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는 특히 고등학교 뭐 여러분 고등학생 보면 다 고등학교 얘기하죠. 이런 문제 푸는데 몇 분? 1분 길게 잡아도 1분 30초 됐습니까? 이 문제 22, 23 푸는데 1분 정도 안에 끝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뭐 고등부 하는 여러분 뭐 오버 하겠죠. 할 때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반드시 스탑워치를 옆에 놓고 시간을 재가면서 시험 문제 푸세요. 됐습니까? 그냥 한정 없이 뭐 다섯 문제 푸는데 뭐 15분, 20분씩 걸린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섯 문제는 6, 7분 이내에 풀어야 돼. 됐습니까? 보겠습니다. 오케이. 일단 그러면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 때는 요 부분만 집중해서 봐야 된단 말이죠. 오케이. 그래서 both of the owner and his wife 어쩌고 저쩌고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얘 녀석은 일단 뭐일 가능성 are 아니면 뭐겠어? were 해야 되겠죠. 그러면 are 할지 were 할지는 앞뒤 문장을 살펴봐야죠. Month ago, Da Vinci's Italian restaurant almost closed down due to a decrease in sales. Well, the owner and his wife 당연히 뭐겠다? were 해야 되겠죠. They were worried about it. 이에 대한 얘기 하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화법 전환. Therefore, 반갑죠? For his wife said to him, you need to change the background music. 아내가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저 배경음악을 좀 바꿔야만 돼요. 뭐, 그, 식당의 음악을 뭐 이상한 것 같은 모양이죠. 이상한 음악, 사람들이 막 듣고 막 짜증내는 음악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충분 하네요. 그래서, his wife told him, 자, 되시겠죠, 일단. That, 그 다음에 you는 him한테 얘기했으니까 he 시제가 과거니까 needed to change the background music. That he needed, his wife told him that he needed to. 근데 이거를 상대방에게 뭐 한다고 볼 수 있어 이거? 그렇죠. 충고할 때는 이렇게 해도 되지만 어떻게 충고해야 되지? 아니 무슨 문으로 충고할 때지? 그렇죠. 명령문으로 바꿔보면 뭡니까? His wife said to him, change the background music. 그러니까 여기 또 다른 다음, his wife told him to change the background music. 반대했습니다. 오케이. 나머지 살펴보겠습니다. Month ago, 시점이 나오겠죠. 한 달 전에 다빈치's Italian restaurant almost closed down. 다빈치의 이태리식 레스토랑이 뭐 했대요? 거의 폐쇄, 문 닫을 뻔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 almost를 잘못, almost를 정확하게 모르면 이거를 읽고 사실이 아닌 것은 해서 한 달 전에 문 닫았다 안 닫았다? 한 달 전에 문 닫았습니까? 안 닫았죠. 거의 닫을 뻔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닫지는 않은 겁니다. Due to a decrease in sales. Decrease in sales. 이거 중요한 표현이죠. Decrease in sales. 이거 합쳐서 알아두면 Decrease in sales는 여러분들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뭐 뜻입니까? Sale. Sale. 네. 판매죠. 그럼 decrease in sales 하면 뭐겠어? 판매 감소. 안 되겠죠. Decrease in sales. 판매 감소. Due to. 반갑죠? 네. 뭐로 바꿔 쓸 수 있습니까? owing to. 또, 제일 쉽고, 제일 먼저 배웠고, 제일 중요한 거. 이거. because입니까? owing to, because of a decrease in sales. due to a decrease in sales. 반갑다더니 하나도 반갑지도 않네. owing, owing to, because of. 뭐, because of는 because하고 비교하죠. because of 어떤 것, because 주어 동사 이러면서 지금 어떤 것 때문에 라고 명사만 있기 때문에 주어 동사가 없죠. 그러니까 because of a decrease in sales. 한 달 전에 다빈치의 이태리식 레스토랑 거의 폐쇄할 뻔했습니다. 판매 감소 때문에, due to a decrease in sales 때문에. 그래서 both the owner and his wife were worried about it. 그래서 it은 우리말로 해주면 되겠죠. 그쵸? it은 뭐 되셨습니까?
우리말로 얘기해줘. 영어로는 아직 힘들 테니까. 그렇죠. 판매 감소. 판매 감소로 그들의 식당이 거의 폐쇄할 위기에 처한 것에 대해서 걱정했다는 말이고, 영어로 하면 both the owner and his wife were worried that their restaurant almost closed out due to decreasing sales. Although 이번 학기에 시험 문제 나올 부분이죠. Although the owner spent a lot of money improving the design of the restaurant, sales continued to decrease. Okay, 그래서 누가 뭐 했다? Although의 뜻이 뭡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끊어 읽으면 되겠죠. 비록 주인이 뭐 했지만, 썼지만, 뭘 썼지만, 많은 돈을 뭐 하느라? 포함. 디자인을 improving 하는데, design of the restaurant, 식당의 디자인을 improving 하는데, a lot of 부분을 improve, 뭐 하다? 향상시키다죠. 그러니까. 오케이.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가, 뭐, 하여튼 모든 영어 시험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영어 시험, 뭐, 여러분들이 뭐, 고등학교 영어만 하고 때려치운 거 아니죠? 토익이나, 뭐, 아니면 경우에 따라 토플을 칠 경우도 있는데, 모든 단어를 다 알고 시험 치는 경우는 없다 했습니다. improving을 모른다 하더라도 추측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디자인을 improving 시키는데 많은 돈을 썼지만, 그럼 디자인을 뭐 하는데 많은 돈을 썼겠어? 향상시 좋게 만드는데, 했겠죠. 하지만, sales continue to decrease. 그래서 이 문장, 우리가 조금, 이번 학기 어차피 대상이니까 자세히 살펴보면, 난이 문장에서 although를 빼고 똑같은 얘기를 전달하고 싶어. 얘기한 적 있죠? although를 빼고, although 자리에 아무것도 안 넣고, 그러면 although 자리에 뭐, although를 빼고 이러면, 여기 뭐, 뭐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 뭐라 그러니까? 도요, 이러죠. 또 뭐도 있습니까? even though, 이런 거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아예 아무것도 안 넣고 같은 얘기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 The owner spent a lot of money improving the design of the restaurant, but sales continued to decrease. 이래도 되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전에 이런 거한적 있어. Because하고, so하고 같은 얘기를 하는데 쓰는 위치가 다르죠. 그쵸? 그거하고 똑같이, although하고 but도 똑같은 얘기를 할수 있지만, 사용하는 위치가 다르다라는 거. 그렇습니까? 그리고 although가 사용된 절을 무슨 절이라고 했더라? 뭐의 부사절? 양보의 부사절. 맞습니까? 양보의 부사절은 말 자체는 별로 안 좋아한다 했어요. 뭐 양보의 부사절이라는 얘기만 들으면 내가 자꾸 이러고 싶어져서. 맞습니까? 그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맞습니까? 버스에서 자리 양보하는 건 관계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냥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입니다. 많은 돈을 스펜트 했음에도 불구하고 sales continue to decrease. 그 다음에 뭐 중위 문법 to decrease에 대한 얘기도 있고요. 오케이. 뭐 힌트는 얘한테 있죠. 뭐 물어볼지 알죠. decreasing으로 바꿔 쓸수 있어 없어 지금? 바꿔 쓸수 있죠. continue니까. 그러니까 continue는 누구처럼 마이크처럼 둘다 목적으로 가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참 테러포 반갑네요. 뭐 뜻입니까? 그럼으로 바꿔 쓸수 있는 건 이것도 있었죠. 오케이. 그래서 뭐와 뭐를 연결할 때 쓴다. 원인과 결과. 맞습니까? 자, 이거는 비워놓고 고등학교 시험에서 맨날 나옵니다. 앞으로 연결어 이러면서. 그러니까 저 서점 같은데 뭐 아니면 형이 갖고 있는 형이 필요 없겠네. 지금 화장실 있는데 형이 갖고 있는 누나 영혼 치잖아. 문제집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야. 누나 책 있을 거 아니야. 학교에. 3년간 뭐 모의고사 모음집. 그런 거 있어요. 3년간 뭐 수능 모음집. 거기 보면 어떤 책들을 유형별로 이렇게 챕터를 나눠서 제일 앞에는 뭐 주제 찾기, 문법 맞는 거 공부. 그 중에 연결어 고르기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원인일까? 많은 돈을 썼음에도 판매가 계속 감소한 것이 원인이 된 거죠. 그래서 his wife said to him, 그래서 뭐 owner's wife죠. 주인 아내가, 주인의 마누라가 주인한테 말해, you need to change the background music. 바꿔야 되겠어요. How about changing it from fast and loud jazz music to slow and softer piano music? 그래서 뭐 그 is는 더 백그라운드 뮤직 뜻이 맞죠. 백그라운드 뮤직을 뭐로부터 빠르고 시끄러운 재즈 음악으로부터 뭐로
더 느리고 더 부드러운 피아노 음악으로 바꾸는 게 change A from B죠. 아, 네. change A from A to B네요. A를 B로 바꾸는 게 어떻겠어요? 그 다음에 자, 이 what에 대해서 할 말이 좀 있네요. What Miss Da Vinci suggested helped save the restaurant. 예, 그래서 다빈치 아줌마가 제안했던 것이 도움을 줬다. 뭐 하는데? 그 식당을 살리는데. 그래서 이러한 what을 보고 뭐라 그런다. 그렇죠. 관계 대명사죠. 그러니까 뭐로 바꿀 수 있다 그랬더라. The thing which로 바꿀 수 있는 얘는 의문사의 what이 아니란 말이죠. 다빈치 아줌마가 제안했던 것이 의문사의 what과 관계사의 what 이번 학기 대상입니다. 이것도 이번 학기 아마 지금 좀 배웠을 것 같은데 학교에서 아니야 맞나? 오케이 못 배우고 될 거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와, 여기에서 한번 볼까요? 이거 약한 게 높은 수준도 헤드를 우드로 내가 아 우드로 헤드로 내가 왜 그랬습니까? 가정법입니까? 이거 시간 죽었던 아까 거야. 얘기했던 그거? 아니 죽었던 거야. 니는 왜요? 그게 뜬대는 틀리냐? 공부사야. 니는 아직 아이고 마정이야. 한심하다. 한번 해볼까요? 뭐하는 거야? 에브리띵 뒤에 둘다 온다고? 무슨 일이야? 이제 나 아, 알아야 되는데 아, 이제 말고 주잖아. 뭘 몰라서 찍혔어? 둘다올수 있어. 뭐가 둘다올수 있다. 아, 둘다올수 있다고 하는데 단수식으로 해야 되는지 알겠다. 뭘 몰라서 찍혔어? 틀린 부분 왜 발견 못했어? 첫 번째 이유. 해석이 정확하게 안 됐을까라는 거였고요. 끊어읽기를 통해서 맨날 얘기하는 게 주어 동사에서 동사의 형태는 시험 문제로 단골 출제다. It means지, it means. 주어가 제스처니까 단수출이라고 했지? 23번은 화법전환에서 대명사 중간. 누가? 오케이, 그렇구요. 네, 오늘부터 잠깐 서스펜드 좀 하고요. 그러니까 아참아덜 풀었구나. 미안합니다. 아직 풀어야지. 그렇죠. 이것만 하면 다 끝날 것 같은데. 네? 아, 뭔 소리입니까? 15분까지인데. Everyone is as busy as you. 뭔 소리예요? 모든 사람들이 너만큼 바쁘다. 그래서 맞습니까? 틀립니까? 당연히 맞죠. Every나 each 뒤에는 단수. Every of 뒤에는 Every of the student야, every of the student야. 치죠. 그리고 단수식으로. 그러니까 a number of players를 뭐로 바꿔 쓸수 있으니까 they, many players, they니까 are entering the stadium. He said that he would give a speech in front of people. 그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설할 거라고 말했다. I was surprised. 나는 놀랬죠. 놀란 이유를 대절로 얘기했습니다. Because에 대한 대답을 대수로 끌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놀라서 왜? The planet is bigger than the sun. Fact를 알게 돼서 과거에 놀라게 됐죠. 맞고요. 그다음 some of the cars 안만 길어봤자 they were made in Ulsan, Korea. 그 자동차 중몇 가지는 한국 울산에서 만들어졌어. 틀렸고요. 그 다음에 he asked Peter if he could speak French well. 그가 피터에게 뭐라고 물어봤어요? 그가 프랑스어를 잘할수 있는지 아닌지 물어봤다. 그렇다면 명인 직접 왔고 가면
He said to Peter. 예, 이 if가 왜 답이겠어요? 그가 피터에게 물었다. 그가 프랑스어를 잘할수 있는지 아닌지를 물었죠. 내가 너한테 시킨 이유, 여기에 he를 you로 바꾸는지를 보려고 시킨 거야. 그래서 대명사 변환해서 헷갈리니까. 그가 피터에게 물었어. 여기에 he는 피터겠죠. 피터가 프랑스어를 잘할 수 있는지. 그럼 그가 직접 얘기할 때는 너는 프랑스 잘할 수 있니? 라고 물었을 거 아니야. 뭔가 Can you speak French well? 이라고 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서 if고요. 그 다음에 Patrick asked me why I refused. 뭐 간접적인 거죠. Patrick은 나에게 물어봤다. 내가 왜 그의 제안을 뭐 했는지 거절했는지. 됐습니까? Proposal 제안이고요. Refuse 거절하다. 그럼 화법전환 지훈. Train. Patrick said to me, Why why? are you why do you use my proposal? 그렇죠. Why do you refuse my proposal? 왜 당신은 나의 제안을 거절하는 건가요? 그렇습니까? 여기에 his는 Patrick's proposal이겠죠. 그러니까 나의 제안으로 바뀝니다. 대명사 전환 좀잘 봐주시고요. Mother told me to help 했죠. 뭐 tell A to do만 알면 볼수 있는 거. 엄마가 나에게 그녀를 부엌에 있는 그녀를 부엌에서 일하시는데 좀 도와달라고 말씀하셨다. The teacher asked us 뭐 not to do 하는 거, not to be too noisy 너무 시끄럽게 하지 말라. 그럼 선생님이 직접 하신 말은 The teacher said to us don't be too noisy 너무 시끄럽게 하지 말거라. Do you have any idea where she went?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아는 거 있냐? 라고 하는 거죠. 응? 한개 틀렸다고 했어? If고, I refuse A, B, A, B. 뭐, 다 맞았는데. 잘못 매겼을 수도 있죠. 뭔가? 오케이, 그렇구요. 그 다음에, 그래머존은 일단 서스펜드 해놓고요. 네. 그럼 이건 나중에 네, 잃어버리지 마시고요. 바로 붙이면 돼요. 네, 바로 붙이고 내면 좋죠. 우리 이거 냄새 맡다. 인테리어 비즈 뭐야? 오마주로 강요받다고 하는데. 인테리어 비즈 오마주로 인터프리트? 인터프리트? 아니요? 아, 인터럽트구나. 인터럽트. 방해하다. 방해하다 맞는데. 아, 맞는 거구나, 이거. 잠깐만. 냄새 맡다. 풍자. 셀레돈. 셀레. 네? 이네이버 가능하게 해준다. 할수 있게 만든다. 이네이버 에이티드. 알겠습니다. 와우. 오랜만이야. 와, 한 개냐? 심각한데? 빨리 쫓아와. 나한개 남았어. 2학기 때는 듣기 평가 안 했어? 저, 신학교 때. 제일 공부도 안 했는데. 그거예요, 아마도. 한개 있냐? 심각하다 진짜. 야, 2학기면 이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 한 개는 남겨놔야지. 금방 한 개는 한다고? 한개 남겨놔야지. 금방 한다. 금방해서 꼭 그런 애들 있어 그러면은 나 이거 금방 할수 있으니까. 나 이거 내가 마음으로 금방 해봐요. 안 하는
평생 안 하고 있더라고. 나처럼 한 개 남겨놔. 답을 읽겠어. 자, 육과에서 여러분들이 육과 열심히 하고 있죠? 예. 본문 들어갔죠? 네. 여기는 다 지나간 거네요. 오케이. 자, 이제부터 학교 시험 대비 수업을 할 건데, 조금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교과서 들고 와. 이제부터요? 네, 저마다. 네, 수업할 때마다. 예, 됐습니다. 그리고 필기는 당연히 하겠지, 뭐. 아니, 당연히 해야죠. 네, 해야죠. 그리고 니들 다 같은 말 아니지? 예, 네, 당연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특히 본문 같은 거 공부할 때, 단권화라는 걸 해야 돼, 단권화. 가르치는 선생님 다 같아? 예, 예. 같은 사람도 있고, 다 똑같은 선생님 가르쳐? 예. 그래? 하여튼, 그러면, 가르치는 사람, 다른 선생님도 계시나? 네, 쌤이 세 명 있어요. 세 명. 세 분 다 들어오신 거야? 아니면, 뭐, 미래반은, 뭐, 나눠서 이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야? 두 번 나눠서. 그러니까, 결국 같은 파트를 같은 선생님이 전 학교를 다 하는 거야? 한 분은 다 하고, 한 분은 또. 한 분은 모든 거 같으니까, 나머지 두 반은, 아, 나머지 두 분은 나눠서. 나눠서 들어가고. 그러면 그 나눠서 들어가는 선생님 가르치는 거지? 어, 한 분은 일단 그거, 그 본문 같은 거 다. 아니, 그게 두. 어떤 거? 두 분은 그 뭐지, 본문 같은 거 그거 아니, 나눠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게 뭐지? 아니, 몰라. 그거 나머지 한 분은 그 듣기 말하는. 대화판 본다? 네, 대화판. 아, 그러면 니네 들어오는 선생님이 일단은 대화 파트, 회화 파트를 주로 가르치는 선생님이 크게 있고, 그 다음에 본문 파트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다, 일단. 네. 근데 본문 파트를 가르치는 선생님은 짝수월수로 다르다. 네. 그러면, 이들이 만약에 본문 파트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다 똑같다면, 다른 선생님한테 본문 파트를 배우는 반이 있을 거 아니야. 그반에서 공부 잘하는 놈을 섭외를 해서, 어? 필기 열심히 하는 놈을 섭외해서, 그 다음 내가 뭐 하는 건데? 뺏겨.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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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선생님한테 배울 거. 두 번째 조건 뭐? 필기를 열심히 할 거. 영어 필기 안 하는 거. 걔를 찾아서 뭐 하라? 단권화를 하라. 단권화. 단권화가 뭐야? 책 보고.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라. 책 한 권으로 만들어라. 필기한 내용을 한 권으로 만들라는 얘기가 뭐지? 그 선생님도 얘기하고 니네 선생님도 얘기한 걸 찾아내라고. 아, 어? 왜 그걸 찾아야 되지?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시험 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책을 앞으로 좀 펼치래. 앞쪽으로 가래. 그니까, 위에 전에 전에 했던 거 있지, 거기 펼쳐봐. 놓고, 갑자기 선생님 뭘 알려줘. 어? 왜 그럴까? 그런 적 있잖아, 학교에서. 중요하겠어. 여러분들, 학교 시험을 누가 내? 선생님 혼자 냅니까? 네. 알죠. 선생님들 세 분이 모여서 회의를 하겠죠. 예. 그쵸? 회의를 해서, 이거 냅시다 했겠죠. 그쵸? 근데, 봤더니 한 선생님이, 나 그거 수고 안 했는데. 안 해줬는데, 애들한테. 만약에 열심히 가르치는 선생님은 그렇게 하실 거야. 근데 뭐, 그런 거 안 하는 나쁜 선생님도 있긴 있어. 뭐, 하여튼. 하여튼, 이런 선생님 좋으시, 당연히 좋으시겠지. 열심히 가르치. 그러면 이제 그런 선생님은, 야, 그때 이거 내가 얘기하는데 이거 알아둬야 돼. 그래서 말씀해주시는 선생님은 좋은 선생님이고, 이거 하루 가서 배우겠지. 선생님도 나쁜 선생님이고. 뭐, 어쨌든. 어쨌든 그냥 책을 들고 오라는 거. 예. 그래서 뭘 필기했는지 나한테 매일매일 보여줘야 됩니다. 그니까? 애들 들고 와. 오케이. 다 들고 와야 돼, 됐다. 한 번만 들고 와. 셔틀 하지 말고. 그니까? 오케이. 경험 묻고 답하기입니다. Have you ever? 오케이. 그래서 경험을 묻고 답하려면, 당연히 무슨 시제로 물어봐야 되겠어? 현재, 현재 완료. Have you ever PP하고, Have you ever made? 너 만나본 적 있니? 너 만나본 적 있니? Have you ever met? 그쵸, 본 적 있니? Have you ever seen? Have you ever made a hamburger? 햄버거 만들어 본 적 있니? Have you ever PP라는 표현입니다. Have you ever PP 하면 뭐 어떤 행동을 방금 지금까지 했는지 No, I haven't. 뒤에 생긴 말 No, I haven't made a hamburger. Have you made a hamburger? 너 만들어 봤니? Have you 뒤에 생긴 말은 Have you?
ever made a hamburger 했지 못한 거예요. Yes, I have did. Yes, I have made a hamburger. It was really easy. 이슨 뭐 드셔봤어? Making. So making a hamburger was really easy for me. Oh, me. For me, 겠죠. 왜 그걸 물어봤는지 알죠? It was really easy for me to make a hamburger. 하고 봤죠.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경험을 물을 때는 Have you PP? Have you ever PP? Have you had the experience of... Experience가 뭐야? 경험이죠. 그러니까 너는 가져본 적이 있겠죠. The experience of... 그러면 위에 있는 표현을 이걸로 너는 햄버거 만들어 본 경험이니? 라는 표현을 이걸로 해보고 싶다. 이걸로. 그럼 어떻게 되죠? Have you had the experience of making a pizza? I can making a hamburger. Have you had the experience of making a hamburger? 오브 뒤에는 동명사 와야 되겠죠. 햄버거 만들어 본 경험이 있니? 그러니까 또는 뭐 do you have 뭐 experience? do you have 이거 물어볼 수가 있다. 오케이, 그래서 너는 경험이 있니? Do you have 뭐 이렇게 할 수 있어. Do you have the experience of making a hamburger? Do you have the experience? 너는 그 경험이 있니? Do you have the experience of making a hamburger? 만들어본 경험이 있니? 가장 기본이 되는 건 Have you ever made? Have you had the experience of? Do you have the experience of? 그거 할 수 있다. 오케이. 그다음에 Have you been to Russia before? 그건 전에 러시아 가본 적 있니? Have you been to? 그다음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가다 고지만 너는 가본 적 있니? 할 때 절대 뭐 하면 안 된다. Have you gone to 하면 안 되겠죠. 그니까 Have you been to? 자, 세 개 비교하는 거 알죠? 오케이. 가본 경험 있다. Have been to.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산다. Have been in. Have been in. 그 다음에 가서 그 결과 여기 없다. Has gone to. Has를 쓴 이유는 가버려서 여기 없는 사람은 몇 인칭이니까. 물론 뭐 day일 수도 있겠지만 Has gone to, have gone to. 얘는 결과라 했죠. 결과. 그 때문에 가본 적 있니? 할 때는 been to 합니다. Have you been to Russia? 전에 러시아 가본 적 있니? 그러면 이거를 Have you been to Russia before를 Have you had 이 표현으로 바꾸면 Have you had the experience of being Being to Russia before 하면 되겠죠. 이게 D를 being에서 집어넣으면 Have you had the experience of being to Russia before? Being in Russia before? 네, 그 다음에 예로 바꾸면 Do you have the experience of being to Russia before? Do you have the other work experience? Do you have other work experience? 다른 근무 경험 있나요? Do you have other work experience? Do you have other stay experience? 다른 체류 경험 있나요? Do you have other stay experience? 다른 체류 경험 있나요? 이것도 있겠고요. Have you had any experience of teaching children? Teaching children. 여기 오브 뒤에 동사가 오고 싶으면 이와 같이 어떤 형태, 그렇죠? 동명사의 형태, ing 형태로 와야 되는 거. Experience of doing의 경험.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뭐. 말 때 Have you ever 그래서 현재 완료 시제로 물어볼 때는 현재 완료 시제로 일반적으로 대답하겠죠. Yes, I have been to Russia before. No, I haven't been to Russia before. 그냥 Do you have라고 물었을 때는 Yes, I do. No, I don't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Do you have라고 물었을 때 뭐 중1들 문법이고요. Have you ever climbed a mountain? 등산 해본 적 있니? Sure, I have climbed a mountain. Actually, I climb mountains every weekend. 네,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될 거 이와 같이 every weekend는 이 사람이 뭘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habit을 얘기하니까 습관을 얘기할 때 무슨 시제 현재 시제를 얘기하고 만약에 여기에 last weekend가 아니 every weekend가 아니고 지난 주말에 등산했다 이렇게 last weekend와 같이 뭐에 대한 대답인데 when에 대한 대답인데 그게 과거일 때는 여기는 이번에는 have plus pp가 아니고 뭐
그렇죠. 클라임드와 같은 무슨 시제 단순 과거 시제를 해야 된다. 웬에 대한 대답이 과거일 때는 절대로 have 플러스 pp하고 못 쓴다라고 문법적으로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것은 이런 거 얘기할 때 have you ever climbed a mountain? Sure, I have. Actually, I have climbed mountains last weekend. 이따구로 나오면 그냥 틀렸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왜 last weekend에 내가 등산했었다니까 그때는 I have climbed가 아니고 I climbed mountains last weekend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 선생님들이 짜증나게 바꿀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의견 말하기 에서 자 What do you think of playing computer games는 컴퓨터 게임에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많이 장난치는 건 어떻게 한다? How do you think of? 라고 장난치는데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했죠. 어떻게 생각하니 할 때는 What do you think of?지 어떻게는 How 잖아 How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되겠다 했습니다. What do you think of playing computer games? 그래서 패턴은 What do you think of? 뒤에 of가 또 전치사니까 어떤 행동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볼 때는 마찬가지 이와 같은 동 명사 형태, 이 형태에 대해서 주의하란 말입니다. What do you think of playing computer games? Play computer games 있다고 꼭 못 오고요. 그에 대해서 in my opinion, 내 뜻이 내 의견으로는 it's a waste of time. 뭐, it's는 playing computer games 대신 맞죠. Playing computer games is a waste of time. I think so too. 그래서 의견을 묻는 다양한 표현들이 일단 크게 패턴으로선 네 가지가 보인다. What do you think of? 어떻게 생각하니? 자 근데 how를 못 쓴다더니 how do you feel about 됩니다. how do you feel about 뭐뭐에 대한 느낌이 어떻니? 느낌이 좋으면 좋은 의견이야 나쁜 의견이야 좋은 의견인 거고 I feel bad about it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 그러면 나쁜 의견이야 말이죠. 그러니까 how를 썼어도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장난 많이 칩니다. what 넣어야 될 자리에 how 넣고 How 넣어야 될 때에 what 넣고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 장난치면 How do you feel about? What do you think of? 그니까 그 다음에 What do you say to? What do you say to? 뒤에 to는 전치사의 to이기 때문에 여기 주의사항 준 거 뭐? 동명사 what? 그니까 이 표현으로 바꾸면 What do you say to playing computer games지? What do you say to play computer games 하면 안 된다고요. Look forward to 할 때 to에 대해서도 얘기했죠. Look forward to 할 때 to도 전치사니까 뒤에 doing 나오듯이 What do you say to? 이 뜻은 뭐뭐 하는 것에게 무슨 말을 하겠니? 좋다고 말하겠니? 나쁘다고 말하겠니? 이런 영어스럽게 생각하면 What do you say to doing은 뭐뭐 하는 것에게 무슨 말을 해주겠니? 칭찬해주겠니? 욕하겠니? 칭찬해주면 좋은 의견, 욕하면 나쁜 의견. What do you say to? What do you say to playing computer games? How do you feel about playing computer games? What's your opinion of the 있겠죠? What's your opinion? 너의 의견 뭐니? What's your opinion of playing computer games? 그래서 얘들 전부 다 playing computer games 넣어서 What do you think of playing computer games? How do you feel about playing computer games? What do you say to playing computer games? 이게 전치사 2라는 거 주의해야 되겠죠? 전치사의 2라는 점. 그러면 What's your opinion of playing computer games? 그래서 여기 있는 패턴 What do you think of holding a party for Jake? Holding a party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What do you say to? 해도 What do you say to holding a party? How do you feel about? How do you feel? How feel? What think? What do you say to? Eating out tonight? What's your opinion of our new school rules? 무조건 그리고 조심해야 될 거는 무조건 여기에 ing만 오는 게 아니고 What do you feel about the movie? What do you think of the movie와 같은 ing 형태가 아닌 그냥 the movie와 같은 명사도 올 수 있다는 거. So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일단 I think that it is good. In my opinion, it is good.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다. Okay. 그래서 이게 빈칸 숙제는 빈칸들 있죠. 예. 와. 얼마 안 되는데요. 네. 됐습니까? 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답 안 주고 선생님 맞히기는 거죠? 그래서 이거, 이것만 안 합니다. 네? 이것만 안 합니다. 아니, 이제 빠르게 할 건데요. 네. 그니까, 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네, 교과서에도 있고요. 뭐, 리스닝, 이런 것도 교과서에 있나요?
대본 되고 있습니다. 대본이 이제 클래스 카드가 되고 이렇게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